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한국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이 최근 발표됐습니다. 그러자 굴욕 외교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측에선 사과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금전적인 배상도 어려워진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 보도합니다. 기념으로 한 장씩. 대구에 사는 남성걸 씨의 아버지는 1944년 강제징용돼 일본 고베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1년 넘게 일했습니다. 2006년 국무총리 직속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징용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발표에서도 소송 미참여자 배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송비가 없어가지고 못한 사람들이 여러 수십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으니까 안 주느냐. 소송을 안 해도 증거만 있으면은 배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이 배상에 나선다면 실제 피해가 확인돼 소송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까지 배상이 가능하지만 제3자 변제 방식으로는 법적 보장이 불투명합니다. 채권자나 채무자 전부 의사에 반해서 이거 지금 제3자가 변제를 하겠다 하니 법률적으로도 이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해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한일 관계 개선을 내걸었지만 결국에는 더 큰 문제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민족 감정상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일본이라 하는 나라는 한국을 낯잡아 보고 앞으로도 우리 청년 세대들도 지금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 방식이 일제 강점을 겪은 민족 감정은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거스르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